사고 위험이 높은 곳일수록 안전장비를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얼마 전 20대 청년이 광주 광산구의 폐자재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몸의 중심을 잃고 파쇄기 위로 넘어진 건데요. 파쇄기 주변은 안전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위험한 환경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26살 김재순 씨. 김 씨는 이 일을 하다가 불만족스러운 근무 환경 때문에 1년 만에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다른 일을 찾아봤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 떠난 지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전용 공구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업체 대표는 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안전설비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고 관리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업무 현장을 점검해 위험한 업무에서 장애인을 제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김 씨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부모 또는 업체가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었어요. 다시는 고 김재순 씨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며칠 전 우리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면서 알려진 이번 사건. 해당 글에는 만취자가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은 더욱 할 말을 잃게 했어요. 남성 승객은 운전석까지 몸을 내밀어 시비를 걸더니 운행 중인 기사의 시야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요.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기사의 입을 틀어막고 욕설과 폭언까지 내뱉었죠. 자신 때문에 벗겨진 마스크를 쓰라며 기사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네 빨리빨리 가야지. 그는 또 마스크 써. 꼬맹! 마스크. 꼬맹! 사랑해요! 마스크 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성 기사인 걸 알고는 힘으로 기사의 몸을 누르며 성추행까지 시도했다는데요. 여자야? 블랙박스 영상을 본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어요. 저희 어머니 죽는 줄 알았어요. 먹죠 그러는 거를 그냥 말도 안 되게 가슴을 움켜잡고 양쪽 다 막 정말 열받다가 이 새끼 죽여버려야 되나까지 갔다가 현재 피해 기사는 폭행 후유증과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가해 남성은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 중에 있는데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5월의 마지막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6월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